자, 우리 대중들이 많이 하고 등 운동할 때 많이 하는 바벨루 운동에 이 손목이 엄청나게 큰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GPT 개꿀팁 하나 갑니다. We did just what the home. I was the black cat. I used to have bad luck. Now every girl wanna really matter that much. Cause I'm super genius. And see the freshman was cool. 자, 우선 바벨루 자세 동작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할때 상체각을 숙인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을 많이 하죠. 이 자세 동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승모 개입이 최대화되지 않게, 승모가 개입이 최대한 적게끔 내 능연근 쪽과 광배근 쪽에만 포커싱을 잡고 훈련을 하실 수 있게끔 로우를 당겨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상체각이 당연히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슈러그 쪽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승모근 자극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상체각은 좀 낮춰주는 게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체각을 최대 낮춰서 좀 낮춰주신 상태에서 수행을 하셔야 비교적 승모근 자극에는 좀 약간 덜 들어가고 광배근과 우리가 알고 있는 능연근의 자극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 제가 손목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등은요. 광배근 포커싱으로 로우를 당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능연근 자극식으로 포커스를 잡고 당길 것이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내가 광배근 포커싱으로 잡고자 한다면 이 잡은 상태에서 발을 당기는 거는 다 동일하다고 쳤을 때 손목의 각도를 들어 올리면서 살짝 안으로 이런 식으로 말아주는 상태에서 잡아 당긴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기되 약간 말아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당긴다는 느낌. 광배근 포커싱을 잡아둘 때 말아놓은 상태에서 잡아줘서 당겨주는 방법이 광배 자극에 매우 좋고, 개인적으로 광배근을 더 늘려주시고자 하신다면 밑에 하강 지점에서 광배근을 잡아놓고 쭉 늘려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잡고 쭉 늘려주고 잡고. 로우 동작에서는 가슴이 말려 있으면 안 됩니다. 로우 동작은 가슴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광배근 포커싱에 매우 좋았던 손목의 움직임을 살짝 말아놓은 상태에서 잡아서 당겼을 때가 개인적으로 광배 자극에 매우 많은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 능연근 쪽으로 포커싱을 잡는 것 중에 하나.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롤을 하고 있었는데, 능연근 쪽으로 자극을 주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개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 지를 때, 태권 자세 취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태권 자세 취하시죠. 이 상태에서 완전히 360도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옆으로, 패러럴 범위까지만 당기는 거예요. 자, 이걸 똑같이 바벨로우에서 적용했다고 쳤을 때,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태권 자세를 취한다 생각하고, 발을 이렇게 양옆으로 당겨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당겨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덤벨로 스윙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팁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광배근 포커싱 할 때는 손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이 위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겨주되, 손목을 살짝 위로 들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권 자세 취하면서 손목을 살짝 들어서 잡아준다는 느낌. 잡아준다는 느낌이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서 등 운동하는데 포커싱이 흐려질 수 있겠죠. 잡아서 당겨주되, 제가 말했던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잡아주는 방법대로 후랄라 하시면서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올려주게 되면 실제로도 살짝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광배근, 능연근 쪽으로, 광배근 포커싱이 아닌 능연근 쪽이 매우 좋거든요. 자세가. 이때 흉곽은 항상 똑같이 다 열려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그럼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살짝 말아주라고 했죠. 이때 흉곽은 닫혀있으면 안되고 흉곽은 계속 열린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능형근 쪽 자극, 룸보이드 쪽으로. 자, 태권 자세 생각하고 손목을 살짝 들어주는 느낌으로 자, 첫 번째 제가 광배근 포커싱 하는 거 이번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거 각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움직이면서 자, 광배근 포커싱입니다. 흉곽 죽으면 안 돼요. 이럴 땐 흉곽 무조건 열려야 돼. 광배할 때 늘려주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능형근 쪽으로 해서 제가 손목 들어 올려준다고 했죠. 태권도에서 취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손목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잘 보셨나요? 제가 한 지금 이 바벨로우 방법을 처음 하시면 되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내가 기존에 했던 바벨로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방법들 한번 운동하시면서 신경 쓰면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다음날 근육통 느낌도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고 후기 한 번씩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겐 좀 큰 힘이 되고 제가 공부할 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손목의 움직임을 과도하게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당기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등 쪽으로 자극을 주고자 했던 게 오히려 정상근 쪽으로 약간 힘이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당겨줄 때 손목의 움직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서 움직임의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잡히게 되는 근육의 움직임과 그거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차이에 따라서 정말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은 정말 천차만별이 나기 때문에 한 번씩 적용해서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벨로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